안녕하세요, 옥자네 집입니다. 자, 오늘은 트랙에서 새로 나온 체크포인트 그래블 자전거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로 나온 모델은 25년식 모델로 나오면서 프레임과 성능이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출시가 되었고요. 컬러는 앞에 보이는 레드 컬러,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블랙 컬러 이렇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두 모델 다 유광으로 되어 있고 사이즈 표기는 이제 트랙에서 8세대로 넘어가면서 스몰, 미디움, 라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 마동과 동일한 지오메트리의 표기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크포인트가 SL 시리즈로 새롭게 3세대로 변화되면서 조금 더 안정감이 있고 여러분들이 다루시기에 편안한 스펙으로 추가가 되었는데요. 거기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일단 구동계가 SRAM의 아펙스라는 전동구동계, 그래블 전용 전동구동계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크랭크의 팁수는 40T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프라켓은 11에 44T에 12단짜리 스펙이 장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체크포인트 모델이 어떻게 달라졌고 무엇이 장점이고 어떤 분들이 타시면 좋을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체크포인트는 적응력이 뛰어난 카본 그래블 자전거이고요. 자갈길과 흙길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짧은 라이딩부터 1박 2일 자전거 여행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휴대할 수 있도록 프레임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체크포인트는 성능이 뛰어나고요. 가볍고 경제적인 500 시리즈 OCLV 카본 프레임이 적용이 된 자전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트 튜브라고 하면 요 공간이고요. 그리고 프레임 사이에 이쪽 부분, 아이소스피드 컴포트 기술을 통해 울퉁불퉁한 길을 가더라도, 그리고 뾰족한 길들을 가더라도 유연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느낄 수가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도로상에서는 방직턱 정도만 넘어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정감 있는 승차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크포인트 SL5 3세대 모델은 새로운 그래블 지오메트리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측 가능하면서도 약간의 재미있는 핸들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오메트리를 살펴보면 스택이 높고 리치가 짧습니다. 이렇게 되면 체크메이트 SLR의 그래블 레이스 지오메트리에 비해 조금 더 높고 편안한 자세로 라이딩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체크메이트라는 모델을 설명드리진 않았는데 체크메이트는 작년에 체크포인트의 SLR 기암급 모델을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체크포인트라는 입문형 그래블과 체크메이트라는 레이싱 그래블 기암 자전거를 두 개로 나눠 놓았습니다. 근데 이 체크포인트가 체크메이트에 비해서 포지션이 입문하시는 분들이 타기에는 훨씬 수월한 편안한 자세를 제공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핸들바 정중앙에서 보시면 이 드랍 부분이 이 윗부분의 리치보다 바깥으로 3cm씩 더 나와서 총 6cm가 벌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효율적인 라이딩 포지션을 지원하면서 내리막이나 좀 느슨한 구간에서 드롭을 더욱 효과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라이더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기본적으로 700x42C짜리 RSL 타이어가 들어가는데요. 이번에 제작된 이 자전거는 50mm짜리 두께의 타이어까지 장착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퉁퉁한 타이어를 쓰면 비포장길이나 자갈길이나 안심하고 주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벼운 싱글 트랙과 최악의 도로를 혼합하여 더 많은 오프로드 기능을 원한다면 최대 40mm 트래블의 서스펜션 포크를 장착할 수도 있고요. 기술적인 다운힐을 위해 드로퍼를 설치를 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드로퍼라 함은 이 C포스트를 말하는데요. C포스트를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게끔 핸들바 쪽에서 리모트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크포인트는 모든 장비를 쉽게 운반할 수 있는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보관에 최적화된 디자인으로
가방과 물병의 적절한 조합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체크포인트와 완벽하게 어울리는 세 종류의 트랙 어드벤처 백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 어드벤처 탑 튜브 백. 그리고 두 번째, 프레임 백. 세 번째, 트라이앵글 백이 있습니다. 이 백은 탑 튜브의 마운트와 프론트 트라이앵글 내부의 프레임 마운트에 직접 볼트로 고정을 합니다. 또한 자전거 크기에 따라서 최대 4개의 물병을 프레임에 장착할 수 있는 마운트가 있어서 물 부족 현상은 절대 없습니다. 이쪽, 이렇게 총 4개의 물통 케이지를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포크 쪽에는 렉이나 케이지를 위한 더 많은 마운트가 있기 때문에 내부 프레임 수납 공간 플랫키트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며 수납 공간의 레버 부분은 이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트랙에서 자랑하는 도마니와 체크포인트 모델에는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부분의 레버가 좀더 커져서 물통을 끼고도 열고 빼고가 쉽게 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체크포인트라는 모델은 어떤 분들이 타시면 좋으냐? 자갈길 모험을 위한 다재다능함과 편안함을 갖춘 가볍고 튼튼한 카본 그래블 자전거를 찾고 계신다면 체크포인트 SL5 3세대 모델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전거를 좀 가까이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포인트가 있는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체크포인트에 승차감을 가장 좋게 만들어주는 ISOPED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좀더 안장으로 전해져 오는 충격을 흡수하는 그러한 모델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앞쪽에서 보시면 타이어와 포크 간격이 상당히 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더 넓은 타이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핸들바를 이쪽으로 보시면 이쪽 아래 드롭 부분, 그리고 위에 부분과 이쪽 부분이 좀더 사선으로 바깥으로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운힐을 하거나 좀 핸들링을 좀더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헤드셋 부분을 보면 이렇게 십자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선들을 통과시켜서 드로퍼도 만들 수가 있고 다른 기능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체크포인트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선두 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두 개만 이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깔끔하게 프레임 안으로 모두 인터널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스램 그레이블 전용 전동 구동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스램의 전동 구동계는 이미 로드 자전거나 MTB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변속감이나 자전거를 탈때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한번 스램의 전동 구동계에 빠지면 이제 기계식 구동계는 사용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번에 체크포인트에서 좀더 업그레이드된 부분이고요. 이렇게 열어서 사용하면 안쪽에 공구를 넣을 수 있는 수납 가방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검정 색깔 모델인데요. 전체적으로 유광인데 이제 프레임 지면에 좀더 가까워지는 부분은 이렇게 무광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약간 흙이 튄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블 자전거에 맞는 디자인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녀석은 사이즈가 M 사이즈고요. 이 녀석은 ML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블 자전거에 조금 관심이 있으셨던 분이 계시다면 매장에 오셔서 한번 보시고 저희가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